등기효력이라는 설명으로 타당하고 짝지어진 것. 등기효력은 일반적으로 종국 등기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물권 변동적 효력, 뭐 대항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뭐 점유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뭐 추정적 효력 이런 걸 말합니다. 자, 타당 1번 등기된 부동산 점유 추정력이 배제된다. 이건 뭐예요? 점유 추정력이 배제된다는 것은 추정적 효력, 추정력과 관련해서 추정력은 권리 추정하는 건데 등기된 부동산은 요 등기에 의해서 권리를 추정해 준다. 그걸 추정해 준다. 추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민법 200조 민법 200조 뭐예요 이게? 점유적법 추정 규정. 점유적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 추정한다. 이건 어디에 대한 추정 규정이라고? 점유. 점유는 뭐야? 동산의 공시 방법이 동산. 부동산 공시 방법 등기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할 수가 없다겠지.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점유 추정이 배제된다 이 말을 쓰는 것이고 일반적 등기엔 순위 보전적 효력을 인정한다. 순위 보전적 효력 이게 뭐예요?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이걸 뭐라고? 아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순위 보전 순위 확정적 효력이 아니고 뭐라고? 순위 보전적 효력. 이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등기 지금 자 순위 보전적 효력. 요거 구별할 게 보세요. 순위 보전이라는 말과 순위 확정이라는 건 다른 거야.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종국 등기 일반적으로 종국 등기 일반 등기 효력을 말할 때 이건 예비 등기인 가등기 효력을 말할 때 그리고 여기를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해야지 이것을 순위 확정의 원칙 이렇게 하면 또 틀려. 이건 근대 저당권의 특징이지 종국 등기 효력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과거 법무사 시험에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 확정 원칙이 문제를 잘못 출제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다 해야지 보전적 효력은 가등기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례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변동 당사자 추정이 인정돼 추정력에서 추정이 미친 범위 이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해서 첫째 물적 범위하고 인적 범위 나눴을 때 물적 범위는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권리적법 추정 권리적법 추정한다. 그 다음에 절차적법 등기 절차도 형식적 심사했지만 등기 안에 다 절차를 심사했으니까 절차적법 추정된다는 것이고 원인적법 추정 이건 판례에 따르면 학설대로는 있다 이러니 이렇게 세 가지 권리적법 절차적법 원인적법이 이 물적 범위 인적 범위는 직접적인 당사자간에도 미치고 제3자에 대한 관계도 작용하고 있다 이걸 당사자간에 미친다 이걸 이게 추정이 미친 범위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당사자 간에도 인정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적법한 보존 행위에 대해서 추정력을 인정할 뿐 적법하게 이전받았다는 것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즉 보존 행위 원시 취득 사실에 대해서만 추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등기부에 등기를 기록한 때 등기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마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했지 접수한 때 마치면 접수한 때 그 등기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6조 2항 등기법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존속기간 만료를 해서 소멸한 전세권이라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전세권 등기 다시 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했지? 껍데기 효과 후등기 저지력 종등기 효력 중에 후등기 저지력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아니하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후등기 저지력 종국등기 효력이죠. 그 다음 14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틀린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등기 신청할 때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을 말하는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처럼 공증이 작성 공정증서에 의해서 이것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정증서는 이행 판결과 같이 볼 수가 없죠. 같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재판상 화해조서 이행 판결과 같이 볼 수 있는 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이행 판결 확정된 이행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데 확정이 된 이행 판결 그래서 확정됐다는 가집행이라는 말이 보통 다 틀려요.
가집행위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확정 증명서를 내야 된다. 확정 이행 판결 판결과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재판상 화해 조서, 조정 조서, 청구 일락 조서. 이것은 확정 판결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공정 증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증, 공증 받은 문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되지 2번 지문이 가집행 확정이 안 됐어. 가집행 할 수가 없다 있고, 3번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이 말소 등 신청한 경우 등기관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여기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 원칙입니다. 이행 판결.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확인 판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4번 승소 판결을 받은 갑이 판결에 등기 신청하지 아니할 때 패소한 을은 그 판결에 등기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즉 이건 뭐냐? 이행 판결이 누가 등기 신청하냐면 등기 신청인 승소한 자만, 즉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승소한 누구도 등기 의무자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승소한 자만, 단독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패소한 자. 이 패소한 신청권이었고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다라고 했지. 이행 판결의 경우 승소한 자만 신청권이 있을 뿐 패소한 자 신청권이 없으며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등기 신청한 경우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원인 확정 판결로 쓰되 원인 일자는 판결 선고 일자로 써야 돼. 이행 판결의 경우 원인 일자는 뭐라고? 판결 선고 일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15번 공동신청에 의해 할 등기를 모두 골라봐라. 자 기억을 보면 수용 재결이 실효, 수용 미출출 재결이 실효됐다. 이거 두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수용의 경우는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사업시행자 즉 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근데 이 권리자 사업시행자 관공서라면 촉탁 등기를 한다 이렇게 했고, 만약 이 수용 재결이 실효 효력이 상실됐다면 이전 등기 등을 말소 등기에 대해 말소, 이 말소 등기는 당사자 공동 신청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으로 말소한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지만 재결이 실효돼서 기존 이전 등기 말소할 때는 공동 신청으로 말소한다. 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1번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 등기 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 이전 등기 말소는 다 단독 신청이요. 이렇게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 이건 다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승소한 원고와 단독 신청으로 다 말소시켜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요 가처분 이후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할 때 이거 그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했죠.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예외가 있지만. 그래서 니은은 가처분 등기 후 제3자 가처분 등기 이후 이거 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 다 어떻게 해? 단독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 그다음 디귿돈 환매 특약 등기는 당연히 공동 신청. 뭐와 반대라 했지? 매매와 반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동시에 환매 특약 등기를 할 수 있는 하도록 돼 있고, 이건 당사자는 매매와 반대로 있다 했지? 즉 매도인이 권리자요, 매수인이 의무자 이런 상태입니다. 공동 신청으로. 그다음 유증 포괄 특정 붙지 않고 둘 다 보라고 공동 신청. 소유권 포기 역시 공동 신청. 특히 자주 나온 것들 잘 주의하세요. 유증, 소유권 포기, 공동신청입니다. 16번 등기신청정보 중 필요적 내용 중 틀린 걸 찾으라겠습니다. 자, 특히 5번 보세요. 등기필정보는 의무자의 진정성 관련되었지? 누가 내느냐? 모든 등기신청에 적는 것이 아니고 공동신청에서 적는다. 왜? 의무자가 공동에 나오니까. 그리고 누구?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에서 내는 것이 뭐야? 단독신청은 낼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두고 승소한 의무자.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신청 단계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의 진정, 등기 진정성과 관련이 있다. 진정성이란 의무자 진위. 의무자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것은 공동신청. 그래서 공동신청이면 이걸 내야 되고, 즉 단독신청이라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 공동에서 내고 단독이면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 하나 주의할 게 어떤 거? 판결 중 승소한 등기 누구? 의무자. 의자가 크게 동그라미 보여야 된다 했지?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다시 낸다. 알겠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승소한 의무자, 의무자. 승소한 권리자가 아니라 누구? 승소한 의무자, 의무자. 그다음 17번 문제 보세요.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걸 찾아라. 각하하는 건 대부분이 어떤 걸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했어요. 각하 사유가 총 29조에 제 11가지 각하 사유 열거됐지만 그 중에 제 2호 문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사유 아닌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등기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천 부지 등기할 수 있다 해서 없다 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뭐가 안 된다? 용익권 등기 못한다. 등기할 토지 중에서 하천부지, 하천부지, 하천법이 적용된 하천부지는 등기한 등기 대상이 된다. 대신 용익권 등기를 못한다. 용익권, 용익이라는 것은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등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부지에 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각하 위반되면 전부 다 29조 2호. 그다음에 2번 공유 지분에 대한 지상권. 자, 이건 자 여기서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이것 또 다 생각하면 되지. 부동산 일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권리 일부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권리 일부 뭐라고? 지분. 요거 딱 표시해 놓은 다음에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이니까 사용 수익이 돼. 용익물권, 임차권 이건 안 되고. 그다음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권리는 여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안 되는 걸 신청했을 때 지분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용익권 설정할 수 없다. 지분은 권리 일부니까 자유롭게 이전화가 담보 설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전성을 전제 이전이 되어야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경매 기입 등기 저당권에 기한 경매 기입 등기 또는 가등기 이런 건 전부 다 이전성을 전제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특정 일부 이전할 수가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안 되니까 가압류 안 되는 것이고 처분금지 가처분 안 되는 것이고 경매 기입 등기 못 하는 것이고 가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방한칸만 가등기 안 돼. 이전할 수 없으니까. 방한칸만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지. 왜? 부동산 일부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되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이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지분. 지분은 뭐라고? 지분은 눈에 안 보여. 용익권 설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각하. 농지 목적 전세권. 자, 토지는 전세권 목적이 되지만 민법상 농지는 303조에서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전세권이 목적이 될 수 없도록 딱 규정해 놨어요. 민법 법률 위반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명백한 허위 무효인 서류 첨부 정보 제공해서 등기 명인 표시정 표시 변경을 신청했다. 명백하다. 당사자가 이게 등교안에 볼 때 명백할 것은 등기 사유가 아닌 게 명백할 경우는 전부 다 2호로 각하해 버립니다. 각하 사유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 신청 취지 자체에서 명백할 때 등기 사유 아닌 게 명백하면 등기를 각한다. 이런 각하 사유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세권을 목적한 저당권. 이거는 저당권이 목적은 일반적으로 봐야 소유권이지만 지상전세권도 전세권이 목적이 되죠. 그래서 5번은 등기할 수가 있으니까 각하사유가 아니다. 이러니. 그 다음에 자 18번 이건 직권말소와 연결됐습니다. 등기할 수 없는 거. 즉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유들 이런 것들은 29조 2호 여기 우리가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거 등기 규칙 52조에 가면 규칙 52조 다시 10가지 언급했다 했죠. 2호는 간과 잘못 봐서 등기를 실행하더라도 이 등기는 뭐다? 당연무효의 등기니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야. 당연무효니까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말소하더라 말소해달라고 이해관계는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당연무효 직권 말소 이의신청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 2호. 그래서 말소 등기의 경우 그 말소할 권리 목적은 제3자의 권리는 이건 이해관계인으로 승낙서를 첨부하면 직권 말소합니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권리 취득 등기 했을 때 당해 환매 특약 등기 직권 말소합니다. 이건 직권 말소와 관련된 규정들
다 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무자 출석 없이 경유인 등기. 자 여기서 의무자 출석은 29일 각하 사유 중에 몇 호냐면 제4호 당사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돼. 그래서 이것은 자 여기서 1호하고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가지는 절대 요건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다 직권만서 넘어가지만 3호 이하의 9가지는 간과 잘못 보고 등기를 해줬다. 그럼 이 등기는 어떠냐?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유로 바뀌어. 실체관계와 맞으면 유휴가 돼버리며 설사 실체관계 맞지 않더라도 직권말소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 그 이해관계인이 등기는 직권말소입니다. 수용된 부동산에 존재하는 가처분 등기와 경매 기입 등기 수용의 경우 제일 먼 게 수용이에요. 아까 수용 수용의 경우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까 단독 여기서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했지. 이런 경우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 다 직권 말소되는 게 원칙이다. 직권 말소 원칙인데 안 되는 거 두 가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 어떤 거? 요역지 지역권하고 재결로 존속을 인정한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수용 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건 말소지 않는 거예요. 즉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실 전후를 묻지 않고 다 직권말소화돼.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직권말소화돼 요역지지역권과 재결로 존속 인정한 권리는 말소하지 말아라 제외시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개실 이후 것만 직권말소화돼 수용 개실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한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외가 있다 했지. 위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부동산 우야에 존재한 지역권 재결로 존속 인정된 거 이건 직권말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빼는 건 다 직권말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존재하는 가처분 경매 다 직권말소 됩니다. 수용의 경우에 수용 그 다음 19번 등기필 정보 작성을 설명 잘못된 걸 찾아봐라. 등기필 정보 이건 등기 끝나고 새로운 권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신청 단계에서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가 아니고 요 등기필 정보와 관련해서는 자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 진정성 문제. 그래서 공동 신청을 전제로 했지만 등 끝나면 완료시켰다. 등기 다 마쳤다. 그러면 새로운 권자 생겼단 말.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마치면 새로운 권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 건데 언제 만든다고 해서 이거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된다. 즉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인 표시와 관련된 것은 등기필 정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권리가 생기니까 권리에 대해서 어떤 등기냐? 기입 등기를 말하는 기입 등기. 기입 등기 뭐야? 권리에 대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요 세 가지 등기를 기입 등기라고 그래. 이 기입 등기하면 새로운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되고 또 가등기 중에 이전 가등기하고 설정, 이전 설정 요 가등기. 그래서 자 종국 등기 중에 보존전 설정 가등기 중에 이전 설정 가등기 이때는 등기필 정보 만들어 언제 권리에 대한 거.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예외 변경 등기가 하나의 예외 경정 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다 했지. 이 변경 등기가 뭐예요? 합유 민법상 조합에서 합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조합원이 증가 추가됐을 때 요거 할 때 예외적으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는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 이걸 다른 말로 일부 말소임이 소유권 경정이다.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했다. 그러면 새로 권자가 추가됐단 말. 이런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고 원칙이 아니고 이렇게 권리에 관한 등기. 원칙은 권리. 보존 이전 설정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전세권 설정 이런 거 그리고 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전세권 이전 가등기 뭐 이런 거 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져야 된다.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것은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고 기입등기 아닌 말소나 이런 거 이건 기입등기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대전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권리에 관한 등기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거 등기 신청인하고 등기 명의자가 일치해야 돼. 이게 일치됩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만약 신청 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권리에 관한 등기라도 안 만들어. 대표 등기보다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 대위 신청 누가 신청해서? 채권자와 명의자 누구? 채무자. 일치하지 않지? 등기 필정부 안 만들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 그랬어.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했다. 신청인 의무자, 명의자 권리자. 일치하지 않지? 안 만들어. 그럼 직권 보존 등기 신청한 사람이 없어. 명의자만 존재해? 안 만들어. 이렇게 권리에 관한 등기일지라도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을 땐 또 안 만든다는 이런 조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요 가장 기초적인 요 권리에 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 권리에 관한 이전 설정 가등기 할 때 만들고,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가 하나의 예외, 경정 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더라. 그래서 19번에 권리자를 추가시킨 경정 등기, 추가시킨 경정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가등기한 경우, 이 가등기도 권리에 대한 가등기, 가등기 등기도 만든다. 그 다음에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등기한 경우 만들고, 말소나 부동산 표시, 원래 이거 말소나 부동산 표시, 말소 기입 등기 아니지? 이런 거 안 만드는 거예요. 승소한 의무자 신청에 의해서 등기한 경우나 채권의 대위에 의해서 등기한 경우는, 이건 권리일지라도 이런 조건이 앞에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여기 승소한 의무자 신청해서 명의자 권리자, 채권의 대위 신청 채권자가 신청했고 명의자 채무자야. 이건 권리일지라도 여기 일치하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므로 안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요 완료 단계에서 등기필요 이게 아직 안 나왔다 했어요. 신청 단계에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고, 20번 문제 보면 갑이 자신이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하필 등기하고자 할 때 하필 등기할 수 없는 거. 이 하필 등기 이건 간단하게 얘기했죠. 지적에서 합병 제한 등기면 하필 제한. 다만 등기에 뭐가 있다? 하필 특례가 더 있다 했어. 지적에서 공부했던 합병 제한. 요 말이 등기법에 뭐로 간다? 37조에 하필 제한. 이렇게 용어만 바뀌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뭐만 된다고? 임차권 창설적 공동장 용익물권. 요거는 합병 하필 되고, 이걸 뺀, 요거를 뺀 나머지 권리가 있으면 이것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임창용 이외의 등기하시면 하필할 수 없다. 임차권 저당권 중에 유일하게 뭐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이 뭐라고?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하필할 수 없다. 알았어요?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20번 A 가처분 감 임창용이 아니네, 하필 안 돼. B 지상권. 4번 아 저 4번 2번 1번은 안 되고 2번은 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전세권이고, 5번 지역전세권. 다 용익권이죠. 다 되는 거. 근데 3번은 뭐야? AB 토지 모두의 등기 원인 및 연을 접수 동일한 저당권.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 창설적 공동저당. 유일하게 창설적 공동저당만 합병이 하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임창용이 아닌 건 1번밖에 없어.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21번도 역시 틀린 걸 찾으라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 종전 소유자는 말소 표시하지 않으면 되고,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에 이전 등기할 때 원인의 공유를 불분할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만 사항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는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건 임의적 약정은 당사의 약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증자 단독 신청, 아까 유증은 전부 다 뭐라고? 공동 신청. 다만 물권 변동에서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특정 유증은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 한 것이고, 등기 절차는 둘 다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22번 문제 보세요. 수용으로나 이전 등기할 때 등기관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건 뭐냐? 아까 여기 요역지.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한 지역권. 이건 편익이야. 요역지 지역권. 재결로서 존속 인정. 요거는 말소해서 제외시켜라. 직권 말소가 안 된다. 이렇게 제외시키는 거. 요역지역권과 재해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 그 다음 23번 가등기 문제 옳은 것만 찾으라겠어요. 기억은 자 전원을 위해서 본,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분만 전원 명의로 항상 세 가지 기억할 것. 지분만 전원 명의. 어떤 걸 하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전원 명의로, 본등기 지분만.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가등기 본등기는 지분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위한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등이 신청할 수 없다. 환매 특약 등 가등이 안 돼요. 그런데 환매 등기를 하고 나서 환매권 이전 가등이 됩니다. 왜 환매 특약 가등을 따로 못하느냐? 환매 특약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게 된다? 동시에 되기 때문에. 동시에. 그래서 환매권 여기에 대한 가등이 자체는 못하지만 환매권 이전 가등이 됩니다. 특약 등기 하고 나면 이전 가등이 돼요. 그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면 된다. 이거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 부기등기 특히 주의하시고, 뭘 주의를 하겠냐면 가등기를 물어봤을 때 가등기 형식은 뭡니까? 물어보면 스스로 결정 못합니다 이 얘기야. 그럼 누가 결정한다? 본등기가 결정한다. 즉 가등기는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즉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 할 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본등기가 갑구에 할 거면 가등기도 갑구에, 본등기가 을구 할 거면 가등기도 을구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가 되고 나면 요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이전 가등기도 되는데 이것은 항상 부기등기로 해줘요. 자, 이 말 구별해야 돼.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지만 가등기 자체는 스스로 결정 못하고 누가 결정한다? 본등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뭐로 합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로 하니까 주등기로 합니다. 전세권 이전 가등기 뭐로 합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로 하니까 이전 가등기 부기등기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다시 넘길 때는 뭐냐? 이건 부기등기야.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니까. 알았어요? 이 내용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가등기 이전 문제와 가등기 자체 형식을 물어본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할 때 허가서를, 자 토지거래 허가서는 언제 낸다고 했지? 가등기 시 예약이 포함이 가등기 시에 허가서 내는 거야. 가등기 시 허가서 제출. 그러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는 그렇고 막 농지증은 언제야? 농지증은 본등기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할 때 내기 때문에 농지증은 본등기할 때 낸 거지만 허가서는 가등기할 때 낸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서 언제 나겠지?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계약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뭐 할 때? 이전 설정 등에 할 때 허가서를 내는 건데 이때 이 계약 속에 뭐가 포함된다? 예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등기할 때 허가를 낸다 이렇게 있죠. 가등기할 때 농취증은 가등이 아직 취득이 아니니까 농취증 안 내는 거예요. 언제? 본등기할 때가 취득이야. 알았어요? 두 가지. 토지거래 허가는 집값 급등이 통제해야 돼. 언제부터? 예약 가등기할 때부터. 농취증은 농민이 경자 유전용책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 취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취득이 언제야? 본등기가 취득이란 말이야. 가등인 취득이 아니야 아직. 알았죠? 요 두 가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번에 니은과 디귿만 맞는 거예요. 그다음 24번 집합건물 옳은 걸 차지하겠습니다. 1번 지문처럼 구분건물로서의 객관적 요건이 뭐야? 객관적 요건은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 구주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말함. 이 독립성이 있다면 이걸 뭐라고? 객관적 요건이 갖춰졌다. 객관적 요건은 하나의 구분건물 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하는 거. 뭐가 또 있어야 돼?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돼. 이게 뭐야? 소유자가 구분건물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객관적 요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소유자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분건물로 해야 된다는 의문 없음. 그래서 1번 틀린 것이고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또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등기관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 직권으로 대지권의 이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이 어디? 해당구에 표제부가 아니라 어디? 해당구에 대지권 뜻 취지 등기를 한다. 직권 토지 등기부 해당구 취지 뜻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3번 대지권 등기 등 건물에는 건물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선정할 수 없다 있고, 왜? 바늘만 못 가져간다 했잖아. 그럼 대지권 등기 하기 전, 즉 토지와 그 대지권을 결합시키기 전에 미리 토지에 설정됐던 저당권의 경매는 이건 허용됩니다. 즉 이건 일체가 되기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일체로 묶어놓기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5번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만 목적, 즉 바늘 과 실 따로 갈 수 없다 했지. 실만 따로 이전할 수가 없다 했어. 그래서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은 게 허용되지. 뭐가 안 됩니까? 소유권이 되지. 그러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목적 저당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전세 임차권은 분리처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용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구분 건물에 가면 일체성의 의미를 항상 기억을 잘해요. 일체성. 하나의 부동산 취급하기 때문에 구분 건물에서는 이게 구분한 건물이다. 구분한 건물. 구분한 건물 때 요 밑에 토지 대지권 이건 하나의 부동산처럼 즉 일체로 취급한다. 일체. 일체란 건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기는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얘기해 줬어. 실을 바늘에 묶어 놓은 거야. 하나처럼 건물만 아파트만 따로 건물만 이전하거나 건물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있지. 요 대지권 토지 소유권 대지권 토지 소유권만 이전하거나 토지 소유권 목적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다만 요 소유권이 아닌 여기에 요 지상권 설정한다든가 전세권 설정 이용 좀 하는 건 상관없단 말이야. 분리처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 일체로 같이 움직인다. 하나의 부동산처럼 움직인다. 언제 대지권이 성립하고 나면. 근데 대지권 등기 되기 전에 먼저 토지만 있을 때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던 자가 이 토지에 경매 신청했다. 이건 상관없어요. 묶어놓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특히 일체로 되기 이전에 성립됐던 저당권에 대한 경매 같은 건 허용된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회 문제. 좀 쉬었다 할까요? 잠깐씩 좀 쉬었다가.